얘들아 안녕. 여로빠야. 어저께 진짜 완전 난리 났다. 잠자는데 하루를 날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날이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또 뭘 소개해주려고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얘들아 이곳이 어디냐면은 오카다에서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커 대회인 APPT라는 대회를 열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소할 텐데 지금 외국이나 미국, 유럽 쪽에서는 그 포커 산업이 엄청 발전을 하고 또 이런 포커 대회가 엄청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지.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대만이랑 베트남이 또 합법화가 돼가지고 토너먼트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 대회를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즐겨볼 거야. 자 아쉽게도 광석 탈락했습니다. 우리 또 마르코가 내려왔네요. 안녕하세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이벤트에 저희 마르코 관과 여로빠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할 건가요? 네. 오늘 꼭 파이팅 합시다. 이따 뵐게요. 지금 보시면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쫙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늘 한 6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세계적인 아시아 선수들과 우리가 살아남아 보자고. 네. 파이팅 해보자고.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들 이제 메인 이벤트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칩을 받고 게임을 경기를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쉬는 시간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라고 다 화장실 가는 타임인데 저도 무사히 세 번째 레벨 3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예, 저기 반가운 얼굴 한 번만 저기 엄청난 프로로 활동하고 계시는 생방이야? 아닙니다. 녹화 중입니다. 아, 우리 홍진호 네. 여로빠 채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슨 오빠요? 여로빠. 여로빠. 예. 네, 여로빠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아 네. 지금 이 진호 형님이 제88 프로 선수로 본격적으로 프로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어떤 작전이 따로 있나요? 가만히 있어야죠. 아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좋은 거면은 칩 올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트 가는 게 목적입니다. 데이트 가는 게 일단 네네. 목적이고 어쨌든 진호원과 여러분과 오늘 무사히 통과하길 기도해주세요.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같이 가야죠.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딜러가 웃네요. 네, 아 딜러도 아주 웃습니다. 또 나쁘지 않네요. 오늘 보통 한 10시간 정도 쳐야 되는데 지금 2시간 지났나요? 네. 엉덩이 땀새 납니다. 이게 오래 앉아있는 게 일이에요. 어쨌든 2분 남았으니까 저희가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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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레벨 6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행히 통과해가지고 레벨 7을 하는데 여기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이번 미국 라스베가스 WSOP에서 메인에서 좋은 성적을 낸 우리 지훈이 형님, 잭88의 지훈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거뒀는데 네. 메인 이벤트에서 당당히 몇 등 하셨죠? 8,569명이 참가를 했고 47등을 했습니다. 약간 자기 자랑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긴 한데 아쉬워서 우리 여로빠 친구들한테 네. 파이팅의 메시지 한번 넣어주시죠. 네. 아, 여러분들 여로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 형과 여로빠가 또 데이 2를 또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로빠 지훈 오빠. 자 여러분 10분의 짧은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레벨을 향해서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음에도 영상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은 레벨 8입니다. 옆에 또 외국인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친구들 Say hi. 아 옆에 플레이어 What's your name? Mike. Mike. Where are you from? From Singapore. Singapore. Yeah, Mike. My YouTube channel. Okay. 잘 웃으면서 매너가 좋아요. 이렇게 멋진 스포츠입니다. 얘들아 오늘
지금 다행히도 레벨을 통과했어. 그래가지고 인터뷰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면 포커플레이어 중에서도 미녀 포커플레이어가 있지. 우리 또 중국에 내가 좋아하는 여성 포커플레이어가 있어. 인사시켜주도록 할게. 짠! 하이! I'm today. 투데이! 왜 투데이냐면 진티엔 이름이 진티엔이 중국말로 오늘이란 뜻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부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잭팔팔이라는 포컬 사이트에서 프로로 활동 중이야. 마이 채널 파이팅 하면 좀 파이팅 굴럭 투데이 굴럭 진티엔 파이팅 땡큐 자 여러분 거의 10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드디어 데이 1이 끝났습니다.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네, 어제 남은 사람, 오늘 남은 사람 해가지고 내일 데이 2를 둘째 날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제 통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보면 이렇게 여기다 오늘 통과한 칩을 담아서 내일 다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 2를 통과했는데 모시기 힘든 사람 한 명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트로피가 가장 많은 저의 또 동생 우리 수조킴 씨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인사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 김수조 씨. 어쨌든 수조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적도 가장 많이 내고 저한테도 많은 얘기도 해줘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 근데 사실 여러분 채널은 포커 채널 아니고요. 자취남 채널이에요. 예. 네. 우리 많은 자취생분들도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있다는 거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일 화이팅 합시다. 데이 3로 가자. 화이팅.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반가운 얼굴 제 동생 또 제옥스가 있네요. 아 우리 또 잭팔팔 프로로 뛰고 있는 우리 제옥스 데이 2.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인사 한번 해줘. 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오빠. 어쨌든 제옥이가 또 내일 데이 2에서 잘하게 건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재욱이도 화이팅! 여로빠 화이팅! 여로빠도 화이팅! 자 여기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룸메이트도 데이 2를 갔다는 거 통과를 했다는데 룸메이트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이 1 통과하기 쉽지 않거든. 같이 공동으로 내일 둘째 날로 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좋은 성적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저 화이팅만 한 60번 했어. 자 여러분들 드디어 데이 2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데이 2 대회장에 왔는데요 엄청 반가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어렸을 때 나의 우상이자 e스포츠계의 레전드였던 현 포커플레이어로 프로 포커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요한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만났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여로빠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해 드릴게요. 예 여로빠 친구들 안녕하세요. 프로포커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엠리안입니다. 여기 포커 성적도 그 유튜브에 올리나요? 아 살짝 올리죠. 지금 브이로그 왔는데 이번 대회 잘 하고 있어요. 여로빠! 네, 많이 취객이 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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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찍지 말라고 하니까 네 안녕 두 테이블에 착석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저의 또 사랑하는 동생 우리 저스틴 재욱이가 제 옆에 자리를 잡았네요. 저만은 칩을 들고 전 이만큼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운명입니다. 또 운명이야. 나 런업 하는 거야? 네 운명입니다. 재욱이가 옆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재욱이의 기운을 받아서 한번 재욱이랑 저랑 데이 2 파이팅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홍 프로 형도 지금 인더머니까지 3명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3명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화이팅 하는데 둘 다 인더머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영광이고 진호 형이랑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인더머니 하는 거 진짜 영광이고 형도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널에서 봅시다. 화이팅! 상금권에서 인더머니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126명 참가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91등을 했어요. 아 진짜 아시아의 많은 선수들과 대결해가지고 91등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또 이런
포커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식이 바뀌어서 빨리 이런 대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육성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 왜 갑자기 존댓말 쓰냐? 야 이런 게 있다. 잘 알도록 해라. 알았지? 어쨌든 난 밥 먹을게. 고생했다.